예, 안녕하십니까. 빛과 진리 교회 피해 교인들과 연대하며 또 대변해 온 크리스천 나음 센터의 이정훈 목사입니다. 지난 2020년 고린도후서 6장의 바울의 고난 목록들을 신앙 훈련으로 둔갑시켜 신도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고 노예로 전락시킨 빛과 진리 교회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왔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다단계 시스템, 최상위 계급인 김명진을 중심으로 상하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김명진과 상위 리더들은 범행을 목적으로 수십 년간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을 통제하며 정신적 지배를 위한 교리와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벌금과 벌칙, 죄자백,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신도들에게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강요하고 학대해 왔습니다. 김영진과 리더들은 매주 2, 3회 교회 내에서 집단 불법 도박을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교인들에게 불침번까지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출산을 앞둔 여신도들을 산부인과가 아닌 산후조리원에서 출산하게 한 후 태반이나 초유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김영진은 자신의 차 안이나 집에서 여신도들에게 수시로 마사지를 받고 자신이 먹다 남은 냉면 국물이나 비빔밥을 한 숟가락에 5만 원에 팔아먹거나 자신이 만든 떡국을 경매에 붙여 수백만 원에 사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각들이 최근 탈퇴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빛과 진리교회는 약 100여 명의 신도들로 하여금 경남 화계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도들을 전과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공개함으로써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훈련을 빙자해 대변을 먹이거나 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온 김명진 목사는 결국 오늘 법의 심판을 받아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2020년 3월 빛과 진리교회 피해 교인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했었습니다. 당시 김명진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교인들은 수개월간 사이비 종교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인이 된 일명 제2자매와 그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은 덜어내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억들을 더듬어 김명진의 범법 행위들의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다수의 피해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 정황 증거가 풍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를 어리석고 무능력하며 또 약한 존재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진리교회 피해 교인들은 이러한 편견을 깨고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가해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의 피해자들은 그 어떤 종교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보다도 범죄자들을 향한 분노를 에너지 삼아 끝까지 몰입하고 싸웠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끝까지 싸운 이들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피해자들의 용기와 결단을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무시하거나 약자로 평가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충분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가해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일시적 조치를 통해 연속된 범죄 행위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는 정의 사회 구현과 교회 교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목사로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아쉽고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빛과 진리교회 피해 교인들은 이 사건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를 바랐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과 평양노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단과 노회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평양노회에서 파송된 빛과 진리교회 진상조사위원장 강재식 목사는 범죄자 김명진에게 사건 조사 보고서를 먼저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이단성이 없다면서 고작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마저도 정직 그 6개월 동안 김명진이 대부분 설교했고 성찬과 세례까지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말뿐인 처벌이었으며 피해 교인들과 한국교회를 우롱한 행각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평양노회 노회장이었던 김진아 목사가 피고 김명진을 위해 증인으로 나서기까지 하면서 종교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또한 당시 교단 총회장이었던 김종준 목사는
교회 내에서 벌어진 범죄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을 왜곡했고 차기 총회장이었던 소광성 목사도 세상에 널리 알려진 빛과진리교 사건에 대해 총회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범죄가 언제까지 신앙이란 이름으로 허용되어야 합니까? 왜 교회가 먼저 종교범죄죄를 처벌하지 못합니까? 왜 항상 사법보다 뒤처지는 겁니까? 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정의로 엄하게 처벌하지 못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와 또 교회에 던지는 의미를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단과 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합동교단과 평양노회 강력히 촉구합니다. 범죄자 김명진을 목사직에서 즉시 면직하고 출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가 종교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이비 교주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명진 목사와 두 조교의 강요 범죄 피해자입니다. 많이 떨었고 분노했고 고통스러운 수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는 참담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 김명진 목사와 두 조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진 목사와 두 피고는 사과해야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훈련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훈련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제이 자매를 쓰러지게 한 잠못자기 훈련은 잔인했다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했고 인분을 먹어야 했고 바퀴벌레를 먹어야 했고 굶어야 했고 밤새 걸어야 했고 새벽까지 전도해야 했고 밤새 암송을 시킨 것은 잘못된 훈련이었다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나쁜 훈련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진 목사와 두 조교에게 꼭 사과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음해 세력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명진 목사는 바로 어제까지 저와 피해자들을 향해 사탄 세력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괴계가 있다고 설교했고 교인들에게 적대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은 저를 비롯 수많은 피해자들이 음해 세력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한 것이고 가족처럼 지내던 다수의 교인들의 적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교회에서 일어난 피해는 피해자가 음해 세력이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학대가 있으면 학대죄를, 강요가 있으면 강요죄를 물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신분이 무엇이든 사과를 해야 하고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명진 목사는 막대한 헌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의 진실을 애곡해 왔습니다. 그만큼 김명진 목사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교인들의 과잉 옹호 뒤에 숨었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무법자가 된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오직 김명진 목사만 두둔하였습니다. 이곳으로 김명진 목사는 제 위에 죄를 더 높이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저를 참담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그 교회를 가라고 했느냐고, 시킨다고 했느냐고 라는 질문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고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범죄자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게 있는 무지와 욕망 혹은 심리적 요인보다 종교 범죄를 더 무겁게 봐주기를 바랐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은 개별적인 것일 수 있지만 종교 범죄는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조직적이고 촘촘하며 견고한 시스템과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인 종교 권위를 배경으로 일어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종교인이 놓여 있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구조 속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숨겨야 더 안전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범죄를 옹호하는 세력들로 인해 그들의 무관성으로 인해 수많은 신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해 왔습니다.
더는 종교의 자유가 누군가의 범죄를 가리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피해자 제이님과 아직도 수면 아래서 자신의 어떤 범죄를 당했는지 마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호흡을 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이정우 목사님과 평원 안목 관계자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